여러분, 예수님이 세탁업자예요. 네. 우리의 더러운 죄 옷을 벗겨버리고, 깨끗하게 세탁된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히시는 분이야. 아시겠죠? 사망의 옷을 벗겨주시고, 네, 생명의 옷을 입히시는 분. 조건적 사랑의 생각을 지워주시고, 네,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을 다시 넣어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아, 이 성경이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가 나옵니다. 보통 우리는 생명과와 선악과라 그러는데, 그건 아주 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선악과 나무란 건 사실 성경에 없어요. 선악과 나무라는 것을 잘 보면 지식의 나무입니다. 뭐를 아는 지식?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예요. 그래서 이 그러면 생명은 무엇이에요? 영입니다. 하나님의 그렇죠 영.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요한복음 6장.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 영이라는 말은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네. 영적 에너지다.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육은 뭡니까? 악령, 죄의 영을, 그러니까 이건, 즉, 살리는 것은 무슨 영?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십자가의 영. 육은 조건적 사랑, 죄의 영, 악의 영. 자,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이 곧 무엇이라? 영이요, 생명이라. 영은 생명. 그래서 사실 창세기 3장에서 이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영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지식을 선택할 것이냐. 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에너지, 힘이에요. 그 사랑의 힘. 생명 에너지를 할래. 아니면 너희들이 연구해 가지고 너희들이 습득한 지식대로 한번 치료해 볼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생명과 나무와 선악과 나무 즉 지식의 나무의 비교는 오늘날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뉴스타트 할래. 현대의학으로 너희들이 연구해서 습득한 지식으로 그 기술로 한번 해볼래? 한번 해보자. 그거예요. 그래서 지식으로는 인간의 기술로는 절대로 안 되고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창세기에 그 에덴의 동산에서 딱 비교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을 선택할래?
인간의 힘을 선택할래? 인간의 능력을 선택할래? 아니면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할래? 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앞에 내가 선택을 놨다. 그렇습니다. 자, 참 그 두 췌장암 환자가 한 사람은 자꾸 사망을 선택했어요. 그렇죠? 인간의 힘, 그분을 제가 잘 아는데 안 해본 게 없어요. 인간의 기술과 지식과 그 다음에 돈, 돈으로 할 수 있는 비싼 면역 치료 다 해서. 그러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유전자가 켜지질 않죠. 그래서 그분하고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영이 다 없어요. 영이 없는 건 어떻게 알아요? 눈빛이 흐려. 눈이 반짝반짝하지가 않아. 영이 딱 들어가면 뭐예요? 반짝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차이로 살고 죽는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의 세계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기적의 세상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인간으로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성경은 죽은 사람을 살려. 기적이지. 우리의 지식의 차원이 아니잖아요. 응? 아브라함과 사라가, 남편은 100살이고 여자는 90살인데. 그게 되는 일이요? 그게 안 되는데,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야. 예. 그 하나님의 영역에서 그런 우리들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성령이 와야만 믿을 수 있다. 아직 성령이 와요. 자, 성령이 일단 다 오면, 야, 그래, 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본부장님이 아까 아이리시 동키 이야기를 한다고 다 제가 그러고 보니까. 그 얘기를 한참 동안 안 했네요. Irish.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아일랜드. 영국 바로 옆에 그 섬나라, 아일랜드. Donkey. Donkey는 당나귀입니다. 아시겠죠? 그 Irish. 미국에 아일랜드에 참 가난하게 살아서 거기도 감자 농사를 해가지고 옛날에 간신히 살아가던 나라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많이 이민을 가서 갔습니다. 그 아이리시들의 그 아일랜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함경도 기질이야. 아시겠죠? 함경도. 함경도 기질이 뭐라 그래요? 이전 투구라 그래. 투는 싸움, 싸우는. 구는 뭐예요? 개, 싸움, 개. 어디서 싸우는? 이전에서 싸우는. 뻘밭입니다. 뻘밭에서 싸우기가 얼마나 힘들어? 그래도 죽자고 싸우는 기질이 있다. 그 아이리시 기질이. 함경도 기질. 그래서 이 이북 사람들이 싸움을 잘하고 해도 뭐예요?
끈득지게. 네. 아,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아일랜드의 이제 한 농가에, 한 영감하고 늙은 당나귀만 남게 됐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 이제 부인도 죽고 할아버지는 나이가 많아서 힘도 빠졌어. 농사도 짓기 힘들고, 예. 당나귀도 늙었어요. 당나귀도 밭 갈 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주인도 쓸모없이 돼버렸고, 당나귀도 쓸모없이 됐는데, 이 당나귀를 먹여야 되니까, 나가서 풀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좀 힘들어. 그리고 이제 그 마당 한 가운데 우물이 있는데, 오래된 우물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물이 더 이상 안 나와. 자, 모든 것이 쓸모없이 됐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제 끝난 겁니다. 그렇죠? 끝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영감이, 이 농부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우물도 메꿔야 되고, 당나귀도 처치를 해버리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당나귀를 저 우물 안에 집어넣고 이제 흙을 파서 우물을 메꿔버리면 훨씬 힘도 덜 들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당나귀를 이제 우물 안에 넣으려고 죽이려고 이제 외양간에 갔습니다. 이 당나귀는, 그래서 이 주인은 전혀 이제 희망이 없어 앞으로. 그런데 이 당나귀는 아주 긍정적인 뉴스타트 당나귀였어. 어떤 처지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변하지 않는. 예. 그런, 항상 뉴스타트 강의를 열심히 외양간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제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당나귀는 그 주인이 자기가 오는 걸 보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하, 우리 주인님께서 오늘 내가 워낙 심심해하니까 할 일을 주는구나. 내가 농사는 너무 힘들어서 농사일은 못하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쉬운 일을 주실 모양이구나. 아, 이렇게 긍정적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나귀를 끌고 이제 우물로 데리고 가는데 당나귀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그렇지. 이 우물이 이 물도 안 나오고 메꿔야 되는데 오늘 우물을 메꾸는데 나를 내가 도움이 되실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좀 바보스럽지 않아요? 이 사람이 긍정적이면요, 바보스러워. 옆에서 보면 바보 같아. 예. 그러니까 의사 친구가 보면 바보 같은 놈이야. 아, 이 자식 그런 놈이 아닌데. 갑자기 바보가 돼버렸어. 그 옆에 똑똑한 약사 마누라도 바보가 돼버린 것 같아. 예. 두 사람이 다 바보가 된 것 같아. 똑똑한 노새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눈치 탁채요. 오늘 죽었구나.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똑똑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똑똑하면 뭐가 돼? 부정적이 돼.
왜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의 똑똑한 것만 믿어? 자기가 가진 지식 이상의 차원을 안 받아들여. 그런 게 어딨어? 제가 오랫동안 나이 39살 때까지 무신론자로 있었던 거죠. 그런 게 어딨어? 웃기고 있대. 네. 근데 이 당나귀는, 우리 주인님이 내가 우물 안에서,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니, 주인님이 흙을 뭐요? 파서 이제 우물 안에다가 넣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뭘까? 할 일이 있어. 내가 할 일이 있어. 흙을 부어오면 내가 어떻게 그 흙을 다지면 되지.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러니까, 여러분, 똑똑한 당나귀 같으면 그 우물로 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들어가다가 다치고 막 안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막, 그러니까 주인도 힘들고 막. 근데 이 긍정적이 되면 모든 게 뭐예요? 순조로워. 모든 게. 그래서 순순히 들어갔습니다. 주인이 흙을 파가지고 와서 부었어. 예, 흙이 등에 돌하고 같이 툭툭툭툭툭 떨어져. 그 등이 좀 아프기도 했지만 당나귀는 신이 났어. 오케이, 제가 잘 다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흙이 떨어지면 어떻게? 털고. 재밌어. 이 고난이 와도 자기가 오늘 의미 있는 일 하면서 주인님을 뭐요? 도와드릴 수 있다. 지금 여러분은 우물 속의 당나귀들입니다. 흙을 퍼부은 것은 그거는 고난이에요. 고통. 그 이제 고통이 올 때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이고 죽었구나 또 흙이 또 퍼붓는 거. 점점 차가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당나귀는 고통이 와도 어떻게 해? 털고 그다음에 그 고통을 밟아 버리는 거예요. 자, 그 주인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부고 들어가서, 한참 하다가 주인이 흙을 파 가지고 밀고 가니까 그 우물 위로 당나귀 끼가 딱 올라가. 이제 완전히 파묻힌 줄 알았더니, 당나귀가 주인 보고, 빨리 보세요. 이것이 바로 긍정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주인은 죽이려고 하는데, 그 죽이려고 하는 것을 긍정으로, 우리 주인님이 내가 심심하니까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탁 돌려. 그 주인이 어떻게 감동을 받은 거야. 왜 안 죽으면 주인이 손해야. 왜 또 풀 뜯어다가 먹여야 되니까. 그런데 이 당나귀가 주인 보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똑똑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날 우물을 뭐예요? 깨끗이 메꾸면서 그 우물을 흙을 다지는 바람에 그 흙을 다지면서 저절로 당나귀는 우물 밖으로 나와서 암이 나버린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고통을 털지 않고 밟지 않으면 흙에 파묻혀버립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털고 밟고 다져버리고 그 고통 위에 서는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감동을 해버렸어. 나도 앞으로 이 당나귀처럼 살아야지. 네? 그 비관적이고 낙심해버렸던 주인이 다시 생기를 얻은 거예요. 네. 긍정적인, 그렇죠. 뉴 스타트를 열심히 강의를 들은 당나귀한테 다시 긍정을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온 동네에다가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 마당에 와서 우물을 보니까 이야, 탄탄하게 다져진 우물은 깨끗이 메꿔졌대. 예. 그래서 그 주인도 주인도 참 긍정적이 됐지만은 온 마을이 그 당나귀를 보고 감동을 받은 거야. 그 주인 영감이 영 아이고 나도 이제 다 됐다 이랬는데 그 당나귀 그날 우물을 메꾸고 나서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 됐어.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도 그 다람쥐, 아, 그 당나귀. 이러고, 이야, 정말 훌륭한 당나귀다. 우리가 뭐요? 배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이제는 돌아가면서 당나귀 불도 뜯어주고 주인,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노인 할아버지 밥도 해다 갖다 주고 그래서 여러분 참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분 당나귀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볼 때는 바보 같은 짓이야. 여러분,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은 바보 같아요, 안 바보 같아요? 바보 같아요. 다 조건적으로 따지고, 다 우리 수준에서. 그게 똑똑해. 그래서 우리의 지식 수준에서 똑똑하고 그러면 이 사회에서는 성공.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에 달린 일에 있어서는 똑똑한 부정보다 바보 같은 긍정이 이기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부디 똑똑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뉴스타트 하는 걸 우리 동기생들이 보면 바보 같은 짓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암이 낫는다고? 그거는 여기 와보지 않으면, 그냥 말로만 들으면, 그 자식 웃기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걸 다 알면서도, 내가 과감하게, 용감하게, 바보로서 살아나가면, 정말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 이상구 박사가 여러분을 치유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치유도 되시면서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이 세탁된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들의 더러운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세탁을 한 사람들이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모두 끝끝내 끝까지 용감한 바보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더러운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세탁을 해서 그 세탁된 옷을 입고 병도 나으시고 치유받으시고 우리 모두 하늘에서 만나는 그런 출발점이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생명과와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지식의 대조입니다. 정말 아담과 이브도 그 하나님의 영을 버리고 자기들이 똑똑해지기 위하여 지식의 나무를 선택해버렸습니다. 자, 지금 이 세상은 지식으로 모든 것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지혜가 넘치고 생기가 넘치게 됩니다. 이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에 대한 믿음, 이것을 우리가 결코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인간이 주는 지식과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에 의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정말 어린 양의 피에 깨끗이 세탁된 의의 옷을 입고 우리 모두 하늘 아래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